금수저 7회. 황현도 회장은 숨진 나 회장의 뉴스를 본다. 미리 손을 써놔 문제가 없다는 고문 변호사. 나 회장이 죽었다는 소식에 대해 황현도에게 묻는다. 서영 씨는 황태용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 나 회장이 죽었다며 의심한다. 그날 입었던 옷들을 다 태우라고 했다는 걸 알게 된 서영 씨. 그 옷에는 나 회장의 피가 묻어 있었다. 황태용은 금수저 할머니를 떠올린다. 할머니가 금은 천도에서 녹지만 흙은 천도에서 녹을 거란 말을 한다. 나 회장의 장례식에 슬퍼하는 사람은 나주일 뿐 오빠들은 재산 때문에 싸운다. 장례식에서 황태용을 만난 우여진은 나한테 고마워라고 한다. 황태용은 금수저를 받기 위해 우여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생각을 한다. 나한테 진 빚이 있다며 천천히 받겠다며 자리를 뜨는 우여진. 슬픔에 빠진 나주희에게 다가간 황태용. 황 회장은 안 왔냐며 서운해한다. 이승천이 오자 둘은 서로 껴안는다. 돈 때문에 싸우는 오빠한테 그러지 말라는 나주희. 오빠가 주희를 때리려고 하자 이승천이 막는다. 황태용은 오 사장의 손을 뿌리친다. 오 사장의 탈세와 분식회계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승천이 누나 승아가 디자이너로 승격하고 매니저가 된다. 승천이 아빠는 웹툰 회사에 고용됐다. 엄마가 알바하는 가게 사장이 집을 구하라며 돈을 빌려준다. 오 사장 회사에 국세청이 들이닥치고 우여진은 황태용이 한 걸 눈치챈다. 우여진은 자기가 해결한다며 황태용에게 전화하지만 태용은 끊어버린다. 비서는 이승천에게 너무 과하게 도와주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 UBS 방송국을 먹으려는 외삼촌의 돈 줄인 알렉스 부를 찾아간다. 태용은 알렉스 부에게 큰 돈 옆에 서시겠습니까? 작은 돈 옆에 서시겠습니까? 라며 외삼촌의 UBS 인수를 막는다. 서준태는 황현도의 도움 없이 UBS를 인수하는 능력을 보여주려 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알렉스 부가 투자금을 빼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는다. 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나주희의 집 여집사에게 퇴직금 주지만 집사는 이거밖에 안 되냐며 화를 낸다. 나주희에게 이제 고생 좀 해보라며 집을 떠나는 집사. 주희는 나 회장이 죽던 날 본 거 없냐고 묻는다. 황현도에게 이미 매수된 상태였다. 못 봤다며 나간다. 황현도는 태용에게 서준태의 UBS 인수를 막은 이유를 묻는다. 태용은 황현도가 투자금을 빼서 UBS가 부도 난 걸 다 아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인수였다고 말해 황현도를 흑족하게 했다. 글로벌 도신그룹의 명성에 해가 들까봐 그랬다는 태용. 서영 씨는 태용이 술 취한 날 입었던 옷을 다 태우라 했다는 말을 서준태에게 한다. 둘은 의심한다. 황현도가 나주희를 불렀다. 나주희가 아빠의 죽음은 타살이라며 황현도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황현도는 UBS가 망하는 걸 보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위로 차원에서 10억을 준다. 나주희는 받지 않고 나간다. 황태용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는 우여진. 아빠 회사 망할 것 같다는 우여진의 말에 우리 엄마한테 한 걸 생각해보라는 태영. 죽겠다는 황태용을 말리지 않았다면 승천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냐는 우여진. 서준태는 그날의 CCTV를 돌려보는데 조작된 걸 눈치챈다. 나주희는 승천과 함께 오빠를 만나고 오빠들은 주희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준다. 태용은 도전 찍지 말라며 급한 건 오빠들이라며 유명 세금 변호사의 이름을 대고 도와준다고 말했다. 승천은 주희한테 너무 심하다며 오빠들 페어플레이하자며 자리를 뜬다. 승천이 나오며 한정식당에 걸린 신윤복의 그림이 진품이라 얘기한다. 이때 알렉스 부가 진품인 걸 맞힌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며 승천에게 5만원을 준다. 신윤복 그림의 특징을 설명하는 승천에게 놀란 알렉스와 주희. 승천은 5만원 가지고 온 맛있는 거 못 사먹는다며 5만원 더 달라고 한다. 알렉스는 5만원 더 준다며
대신 이번 5만 원은 빌려주는 거야 라고 한다. 승천은 알렉스의 손에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후 5만 원을 받아간다. 황태용은 승천의 누나에게 자신의 비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한다. 정액권을 끊었다고 하는 걸 보니 둘을 연결시켜 주려는 것 같다. 태용은 자신의 번호를 누나에게 알려주고 힘들 때 연락을 달라고 말한다. 혹시 태용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고 비서에게 묻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머리나 깎아달라고 얘기한다. 우여진의 지시로 박장군이 승천이 누나를 감시하고 있다. 승천이네 일정을 알리는 박장군. 승천이 가족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낸 여진은 아빠에게 가보라고 한다. 승천은 엄마가 싸준 반찬이라며 쫙 펼쳐놓는다. 주인은 반찬의 맛을 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다. 행복히 웃는 주위를 보며 갑자기 키스를 하는 승천. 한 번 더 키스를 하려 하자 당황한 주인은 태용을 밀친다. 이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난다.